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농촌 지역의 빈 창고 등을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촌 공간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들어선 제1호 청촌 공간을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린 굼벵이 가루를 섞은 반려동물 간식. 보훈에서 곤충 사육을 사업으로 시작한 33살 김우성 씨가 개발한 상품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을 접고 뛰어든 농업. 사업은 3년 사이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좀 처음에 힘든 생활을 막 이어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좀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에 아이디어를 막 내다가 이제 반려동물의 식용곤충을 접목하면 어떨까? 많은 시간 동안 불려야 하는 잡곡을 간편하게 밥으로 지을 수 있도록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을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농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길을 나 혼자 가려고 하면 불가능한 길일 수 있는데 이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또 누군가도 도와주고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식상한 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농업으로 가업을 잇기 위해 뭉친 청년 6명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1년 가까이 방치됐던 빈 농협 창고를 청촌 공간이란 이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때로는 창작의 공간으로, 때로는 창업의 공간으로, 또 때로는 창농의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이 청촌 공간은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1년 동안 무상 임대됩니다. 정부와 농협은 앞으로 60억을 들여 이런 청촌 공간을 전국에 최소 10곳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같이 합작을 해서 최소 전국에 걸쳐서 10군데에서 최대 20군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점차 비어가는 농촌 지역의 각종 농업 공간이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터전으로 새롭게 태어날지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